안녕하세요, 이왕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총 5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. A부터 E까지 계좌별로 특성을 나눠서 관리를 해왔습니다. 드디어 오늘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려고 합니다. A 계좌는 적립식 계좌, 적립식 원칙 분할 매수로 계좌를 모아왔던 계좌 상태고요. B 계좌는 비중 계좌입니다. 큰 금액이 들어간 비중 계좌로 뒀고요. C 계좌는 수익률이 높은 계좌들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D 계좌는 그 외에 분할 매수를 들어갔던 계좌들입니다. 운이 좋게도 모든 계좌가 현재 수익이 좋습니다. 적립식 계좌 49%, 비중 계좌 100%가 넘었고요. 수익률 계좌 삼슬라가 지금 마이너스 80% 정도 되는데 그 외에 XXL, TQQQ는 100%, 40%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나머지 계좌, 1계좌, 2계좌도 보시면 그래도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. 모두 양전 상태로 수익권에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전반적으로 수익이 안정적으로 다져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한 번 더 정리된 계좌 상황 보시겠습니다. A 계좌는 평가 손익이 770만원 정도, B계좌, 비중계좌는 830만원, C 수익률계좌 140만원, D 나머지계좌 80만원, E 나머지계좌 30만원 정도 됩니다. 총 평가손익은 한 1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저는 총 매입금액은 3400만원 정도 매수를 해서 총 평가금액은 53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. 정말 운이 좋게도 정리식으로 원칙을 세워서 분할 매수 했던 매매 방법이 상승장 또는 행보장에서 안정적인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총 자산 4월 11일 총 자산은 한 5,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. 정리식 원칙 분할 매수 제가 11월달, 12월달 그리고 최대 1월달까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. XXL, TQQQ, 불주 이렇게 세 종목을 꾸준히 매수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. 원칙 세 가지를 지켜가면서 매수를 했습니다. 운이 좋게도 11월달, 12월달, 1월달 딱 3개월 동안에만 매수를 했고요. 1월부터 3월, 4월까지는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한 3개월 동안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. 계좌가 양전 상태였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매수 진행 퍼센트 상황 보시면 20%, 30% 내에서 종료가 된 것 같고요. 폭락장에서 원칙을 세워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모든 계좌가 양전 상태로 전환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이로써 폭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셨을 때 원칙을 세워서 분할 매수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떤 질문,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. 이왕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가요?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.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있는 정점을 찍었다라는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의 기대심이 높아진 상태입니다. 그러면 만약에 진짜 금리 인하 하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할까요? 하락할까요? 그 정확히 모릅니다. 실물 경제에서 경기 침체 타격을 진짜 입게 되면은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, 종료된다 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이 돼서 주가는 또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된다면 늘려갔던 현금 비중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한 번 더 분할 매수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계획했던 프로젝트 총 20분할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. 모든 계좌가 양전 상태로 종료가 되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이렇게 전체적인 계좌 공개를 보여드렸고요. 앞으로도 정확한 시점에 맞춰서 분할 매수 하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.